화천대유라는 이 회사가, 이 회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, 이런 회사가 있었겠죠? 그러면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총 지휘한 사람이 있었죠? 누가 지시했는지 알죠? 네. 시장이 지시했겠죠? 네. 그 밑에 본부장이 있어. 그 본부장 지금 구속되어 있어.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, 성남도시공사가 몽땅 해가지고 몽땅 1조 정도를 성남시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. 맞아, 맞아. 맞습니다. 그렇게 베팅할 수 있어, 없어요. 근데 요런 놈들을 중간에 끼워놨다는 거예요. 요런 법인은. 적각 하루 만에 허가를 해줘가지고 얘들이 끼게 했다는 거예요. 이게 정부 투자기관입니까? 국가가 돈을 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? 아, 국가 지도자면은. 성남시장이면. 그런데 뭐 이런, 아니, 화천대유라는 태양이 높이 떴다는 뜻이거든. 그러면 이렇게 여름에 태양이 높이 뜬 화천대유, 이 회사를 만들어 놓고, 그 불의, 하늘의 불의 도움을 받는 놈들의 모임이 천하동인이야. 그 천하동인 1호, 2호, 3호, 4호들이 몇천억씩을 벌어와. 그 이게, 이런 것을 양산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? 여러분 이거요, 초등학생이라도 알아요.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다 하면 돼요. 얼마든지. 그리고 그 이익을 국가가 다 가져갈 수 있어요.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데, 이걸 국가가 가져와야 될 거는 5천억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그냥 이 사람들 다 줘버렸어.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? 땅값이 올라가서 나중에 공사를 하니까 땅값이 올라서 그렇다. 그거 올라갈 것까지 국가가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럼 개발 이익 환수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했으면 그것까지 예정해야지 땅값이 올라갈 걸. 착수하면 땅값이 올라가는데 그거 이익까지 가져온다는 걸 계산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런 유령회사를 왜 만들어? 한 번밖에 못 써먹는 회사예요 이거. 화천대유를 가지고 딴 데 가서 또 아파트 공사하겠어요? 일회성 회사인데 이 사람 화천대유 대표이사가 이 암흑의 선거법 위반 대법관을 8번 만났죠? 판결 나는 날도 만났죠? 뭐 이야기했겠어요? 그 사람 또 데려와서 화천대유에 또 고문 변호사로 앉혔죠? 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이익을 돌려야 되는데, 그래가 국민한테 논아줘야 되는데, 특수한 사람들이 수익의 80%를 가져가 버려. 80%를. 특권층이. 그, 이게 누가 가져갔든, 여기도 100억 주고, 저도 100억. 이 무슨, 이 요새 31살 문애가 돈 50억이 애 이름입니까? 그리고 그게 재벌 아들이면 또 우리 이해를 해. 국회의원 아들이 어떻게 31살 문애가 50억을 가져갑니까?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하고 연계가 돼 있다는 거야. 지금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돈으로 다니니까 100억 정도 돼. 31살짜리 가져간 돈이 100억, 화폐 가치가 한 100억 돼요. 그럼 여러분 그러고도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됩니까?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뭐 하는 데입니까? 이런 회사 만들어서 이렇게 꼭 해야 되겠어요? 이 회사가 주도해서 해가지고 그 이익을 몽땅 국가가 국민한테 돌려줄 생각을 해야지. 민간인한테 엄청난 몇배 이자 이익을 줘버리고, 우리는 모른다. 뭐 개발하니까 땅값이 올라서 가져갔다. 응? 국회의원 아들한테 100억을, 50억을 줘요?